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거 뭐 자연스럽게 사진 찍으시네요. 사진 되게 좋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안 올리시면 여러분 물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문 밖에 있다. 참 스토리도 있고 재밌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게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아이데닥터 이장호 박사랑 개인 브랜드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브랜드 코칭을 하고 있는데 여기 미팅 끝나고 양재 지하철역에 가다가 딱 이걸 보게 됐어요. 지하철역에서. 이게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이런 것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었어요. 올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구가 제가 만든 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은 문 밖에 있다. 아, 바로 이거다. 생각이 났었어요. 문 밖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 탐방을 다니죠, 전 세계로. 그래서 바로 이런 철학이다, 컨셉이다 하고 했는데 좋고 재밌는 거는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만든 사람보다는 쓰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왜 사람들은 만든 사람 잘 몰라요, 사실. 누가 만드는지. 제가 엄청나게 쓰거든요. 제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뭐, 블로그에, 빙글에 갖다 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만든 걸 오해하세요. 그래서 속이진 않, 정직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열심히 사용하고 있고, 그 철학에 동의하고, 그래서 강의도 이걸 해오고 있었어요, 사실은. 사실 오늘 이제 스토리가, 세상은 문 밖에 있다. 줄여서 세문박 토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유럽으로 아이디어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곳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로마에 시작해서 볼로냐, 베네치아인데, 중간중간에 다른 도시를 들렸어요. 모데나라든가, 뭐, 오르비에토, 이런 얘기 다 나와. 거기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어가고, 제가 세상을 탐험하게 되느냐를 소개해드린 거. 그 다음에 또 프라하를 가게 되고, 체스키 크루노프를 가게 돼요. 이런 도시들을 갔다 여행하고, 방문하고 브랜드 회사들을 갖다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같이 오늘 하게 되는 굉장히 인포멀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사진도 편하시게 찍으셔도 돼요. 왜 사진 안 찍으세요? 너무 진지하세요. 고등학생이세요? 고삐리세요? 와, 대단하시다. 이래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학원에 간 분들은 인생이 구겨져요. 예. 저는 어릴 때 만화책밖에 보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그 다음, 어문학을 전공했어요. 지금 어문학과를 문을 닫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예, 의학을 모르고 세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술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문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선물 드릴게요, 먼저. 예. 학원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 책 좋아하시잖아, 그죠? 예. 독후감. 예, 빨리 받으세요. 왜안 나오세요? 박수, 박수. 예. 책 제목이 뭐죠? 세상은 문밖에 있다. 스마트하시다. 그대로. 어느 학교 가고 싶으세요? 네? 어느 학교 가고 싶으세요? 대학교요? 예. 저요? 대학 안 가도 돼요, 뭐. 이거는 형식증이 가셔야 됩니다. 후회하세요, 안 가시면. 예.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떠날 수 있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손 드시고. 예, 어디? 프랑스. 왜요? 너무 가고 싶어요. 아름다웠어요. 선물 받으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상품권도 드릴게요. 이건 현찰, 예, 문화상품권. 예. 책은 출판사에서 준 거고요. 상품권은 블랙야크 준 거예요. 생색은 제가 다 내는 거예요. 줄을 잘 써야 돼요. 예. 혹시 또 다른 분 뒤쪽에, 예. 저는 노스토리요. 북극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와, 좀 특이하신 분이다. 다른 데는 다 가봤으니까 되게. 자랑하시고 싶으셔서. 어디서 오셨어요? 예. 네. 잠실. 아, 행정부에서 오셨어요, 오늘. 정부 기관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네. 네, 좋은 현상입니다. 야근 안 하시고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네. 책을 좀, 죄송하지만 전달을 좀 뒤로.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항상 떠날 수 있다면 어디론가 간다는 건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사실은 책이 모든 거였어요. 학교보다는 책이. 그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그냥 무심코 다닌 여행이 이렇게 삶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느냐. 근데 그거는 회사를 떠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회사에 있을 때는 이제 뭐 아이디어 탐방보다는 학습 여행. 예, 이거로 조금 열어주시겠어요, 미리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저는 박수를 되게 좀, 이제 가셔도 돼요. 저는 박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들을 간다는 게참 좋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누군가 다. 혹시 평양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아, 저는 다녀왔어요. 두 번.
예, 딱 키를 죽이고 가는 겁니다. 자, 여행은 XX이다. 여행은 뭐 같아요? 수많은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마다. 예, 어느 분이 또, 여름은 행복이다. 아, 행복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행을 다녀보니까 제가 추격할 수 있는 게 여유로운 여유가 있어야 여행을 할 수 있지 않나 했어요. 와, 이 아이패드예요?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신다. 네, 선물 없습니다. 왜 그렇죠? 바쁘게 일상을 돌아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예. 여행을 하면 자기 스스로 생긴 정지의 순간을 아, 예, 두 분 다 선물 드려야겠죠, 그죠? 네. 예, 예, 예. 끝나고 드릴게요. 가시지 마라. 중간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음을 바라요, 약속음. 그죠? 끝나고 드리겠다. 인질극이죠, 그죠? 예. 저는 보니까 이번에 느낀 게 여행은 삶의 축약판 같아요. 왜냐면 여행에서 보내는 하루는 한 달이나 1년 같아요. 여기 있으면 제 일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여러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산만하고, 뭐. 미팅도 해야 되는데 여행 가서는 아침부터 끝까지 구글 맵을 찾거나 트립어드바이저를 보고 계속 가고 만나고 검색하고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갔던 따라다니는 여행 패키지 여행도 매력이 있죠. 빠른 시간에 많이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여행은 그냥 떠나서 자기가 정말 헷갈리잖아요. 잘못하면 길도 놓치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바가지도 쓰고 그죠? 그다음 쓰리꾼이 내 주머니에 손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여기 쓰리 당하신 분 얼마나 틀렸어요? 여권이랑 신용카드 카드. 현찰은요? 현찰은 없었어요. 당연히. 야, 스마트하신 분이다. 선물 드릴게요. 그래서 참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그래서 제 선글라스 어때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요, 네, 일본에 이제 긴자에 여행을 갔는데요. 저 혼자 간 거 아니고 여행박사라는 회사가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 이제 조준범 대표는 뉴스테이지 사진 찍으시는 분, 저분이 기획하셔갖고 저하고 여행을 가는 겁니다. 아이디어 탐방을. 네, 저는 사실은 조금은 일이에요. 이제 그 여행사에서 저한테 다시 경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비용을. 여행 경비 말고 이제 저한테 개런티를 주는 거죠. 이제. 하지만 즐겁고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디어 닥터가 가는 아이디어 탐방이 어떤 거냐. 물론 뭐 가보면 심플할 수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저렇게 찾고 그냥 자연스럽게 굉장히 격식적인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흐름 속에서 같이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다니는 거죠. 도쿄에 가서 2박 3일 동안 참 좋은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또 만나기도 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지금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행사가 가는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차원의 여행이었습니다. 나만을 찾아가는 여행이었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시점이었고 이것이 저는 이제 트래블 띵킹 한국말로 여행자의 사고 여행 생각이죠. 그냥 가는 여행보다는 어차피 여행을 그냥 가도 되죠. 때에 따라서는. 하지만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트래블 띵킹이 있으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어차피 가는 여행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트래블 띵킹은 미래적인 거죠. 굉장히 과거보다는. 우리가 많은 시간 과거에 살고 있어요. 빅데이터라든가 살아가 책도 사실은 과거입니다. 이미 책이 나오는 순간 완전 과거예요. 예. 우리가 어려운 거는요 미래를 프레딕션 한다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관점을 잃는 사람이 꿈을 얻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엉뚱한 분들이에요. 시험을 잘 치거나 점수가 높거나 이런 분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한 분야에 오래 한 분도 되게 불가능합니다. 한 분야를 오래 하면 장단점이 존재하죠.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은 경험하고 실패와 이를 느꼈기 때문에 부정적이 되는 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처음 들은 사람 잘 모르잖아.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멋대로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나 아니면 기존에 하던 분이 보면 웃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개 이노베이션은 누가 합니까? 외부 사람이 합니다. 왜 경매를 받아가면서 무시당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전화기 만드는 장사꾼 아니었잖아요. 컴퓨터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노키아나 삼성이 볼 때는 웃기는 인간입니다. 네가 언제 전화기 만들어봐도 전화기를 만들어? 근데 결국 대박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아이워치가 나와요. 우리가 스마트워치가. 저는 애플 것도 아니고 LG 것도 아니고 삼성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제3의 인간이 누군가가 떼돈을 벌 겁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왜냐면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람은 깨야 되는데 여행이 그걸 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근데 책이 없는 여행은 이거는 죽음입니다. 책값 가지 않는 여행은요. 그냥 안 가도 돼요. 그런 여행은.
저는 책이 제 여행에 완전히 촉매제고 정보도 그거로 찾고 물론 가서 구글을 쓰고 뭐 하지만 가기 전에 핑계 삼아 책을 무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뉴욕을 간다. 우리가 뭐 베네치아를 간다. 가기 전에 여행책을 읽으시겠죠. 그죠? 근데 다녀와서 읽는 여행책 어떠세요? 끝내주는 거죠. 예, 진짜 후식입니다. 디저트입니다. 가기 전에 책은 뭐죠? 에피타이즈. 맛이 다르지만 디저트 이 맛이 묘합니다. 향긋하고 스위트하고 그냥 뭐 못 읽는 거죠. 그래서 저는 뉴욕을 간 숫자보다 뉴욕 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읽고 있어요. 혹시나 하고. 예, 혹시나 하고 계속 투자하는 거죠. 이제 계속. 그래서 여러분 책은 왜 삽니까? 어느 분이 손 들으셨어요? 이상한 분이에요. 책은 왜 사느냐? 모으려고 컬렉션 합니다. 스니커즈 여러분 신으려고 사시나요? 저는 블랙야크 이거 신었거든요. 네. 이 색깔을 보면 놀라세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태리째래요. 형지그룹 회장님이 저보고 이걸 이탈리아 브랜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차마 제가 블랙야크라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기분 나빠하실까 봐서. 사실은 블랙야크 거거든요. 예, 네. 컬러가 블루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우리가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블 띵킹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트래블 띵킹. 수많은 띵킹이 좋은 디자인 띵킹 존재합니다. 트래블 띵킹 우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트래블을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한번 재밌게 여러 각도로 푸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푸시면 어때요? 키부터. 사진 찍으셔도 돼요. 예. 그리고 막 본인 글로 쓰셔도 되고요. 예. 어차피 공개된 지식은 제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모두의 것이 오늘 오신 분들 혜택입니다. 보너스. 예, 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T는 트래블. T. 생각의 촉진, 유연, 확장, 전환, 통합, 정진. 이렇게 수많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바로 여기서 인문적 시각이죠. 기술적 시각으로는 불가능해요.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기술적 시각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남과 다르게 이상하게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은 인문적 시각입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게 한국의 인문학과가 죽는다는 게 두려워요.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은 특히 불어불문학과를 없앤다. 이태리어과를 치명적이에요. 프랑스에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볼 때 이탈리아하고 불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어떻게 배울 거예요, 그죠? 네, 어떻게 배울 거예요?